파피년준과 바게리 부부는 어쩌면 첫눈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11년 동안 결혼해온 부부입니다. 이들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취향은 행활동 분야 등 모든 면에서 극과 극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대 위에서는 그들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그들을 천생연분이라고 칭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게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화제입니다. 바게리는 그동안 SNS를 통해 자신이 공연 소식이나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팬들과 공유해왔습니다. 반면 파피년준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며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는데 최근에는 그의 슈퍼카 람보르기니 구매와 집에 2억 원짜리 엘리베이터 설치 등 대단한 소식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파피년준이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파산으로 인해 가족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아파트 옥상 보일러실에서 노숙 생활을 했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노숙을 했습니다.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실조로 손톱과 발톱이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빠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건강을 잃고 결국 2003년에 난치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병세가 심각했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떠났으며 장례비를 지불할 수 없어 시신을 기증한 사연도 있습니다. 그때 파피년준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과 장례비 부족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던 기억을 회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파피년준은 가족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파피년준과 바게리 부부는 어머니를 위해 집에 2억 원짜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사실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 당시 파피년준은 엘리베이터 사진을 게시하며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렇듯 그의 SNS 활동은 상당히 활발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지난 4월 파피년준은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친 상태를 보이는 멍들이 들어있는 사진과 부서진 오토바이의 사진을 게시하여 사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해 바이크 시즌 온과 동시에 난 시즌 오프 큰일날 버남과 골반이 사망할 정도로 심하게 다침 등이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네티즌들은 파피년준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다양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고 소식을 통해 네티즌들은 파피년준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바게리의 안부까지 걱정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두 아티스트는 예술계에서 대표적인 커플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사랑은 국립창극단의 공연에서 만나게 된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역할을 맡게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매력을 느끼고 그 후의 관계가 길게 이어진 것입니다. 파피년준은 바게리를 보고 지상형이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말하는 것과 태도 모두 내까원하던 이상형이었어요. 말하는 것도 격조 있고 배울 점이 많았어요. 라며 첫 만남에 대한 감회를 나눴고 바게리는 파피년준이 춤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서로의 영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나갔습니다. 두 살 나이 차이지만 파피년준이 춤을 본 순간 나 자신보다 더 깊은 예술적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의 춤이나 의 마음을 움직였고 서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서로가 운명이 상대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교제 4개월 만에는 딸을 얻게 되어 부부의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파피년준과 바게리는 결혼한 이후에도 각자의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무대를 함께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대에서 그들의 환상적인 호흡은 천생연분이라고 할 만큼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적인 호흡은 무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어지며 현재 바게리 부부는 딸과 시어머니까지 함께 생활하면서도 가족 간의 갈등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바게리는 시어머니에게 지극한 애정을 표현하며 친정어머니가 2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그 빈자리를 100% 채워주고 계세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를 보내주셨구나 싶을 정도로 잘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언제나 함께 다니고 같이 여행하자고 항상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게리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양해자는 바게리가 너무 참는 것 같아서 병이 될까봐 걱정하며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시작한 것인데 바게리는 이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고백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모친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삶을 그만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게리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따라가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바게리가 27세의 국악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한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바게리는 어머니의 서거로 큰 상실감을 겪었으며 종종 세상을 떠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파피년준과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만나면서 치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게리는 애틋한고 부애를 뽐내고 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아직도 어머니를 위한 슬픔이 남아있습니다. 상담을 받던 의사는 그녀에게 누적된 슬픔이 언젠가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요구를 해야 한다. 표현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기만 바라면 상대방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게리는 이러한 충고를 듣고 앞으로는 더 많이 표현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미 사이좋은 부부이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 화목하게 지내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를 여의며 겪은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바게리는 다행히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 병원을 찾아가며 그녀를 지원하고 그 사랑이 지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 넘치는 가정에서 바게리에게는 앞으로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파피년준과 딸라미슬, 시어머니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게리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창극단에 재직하며 춘향, 심청 파리공주 등의 역할을 도맡아 주연 배우로 활동했다. 부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와 노래싸움 승부 등의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이름을 알렸다. 참고로 대장금 의 OST 이노나라는 그녀가 부른 작품이다.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에 출연했다. 남편인 파피년준과 함께 살림하는 남자들 등에 출연하고 있으며 뛰어난 음악 감각과 댄스 실력으로 부부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따금씩 남편과 함께 부루의 명곡에도 종종 출연해서 무대를 꾸미는데 뒤에서 한복 입고 바게리가 국악 버전으로 노래를 시작하면 파피년준은 간주 부분이나 중간중간에 자신의 수많은 안무 팀들을 때리고 나와 백댄서들과 함께 여러가지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안무와 동작들을 연출하는 아주 현란한 퍼포먼스로 피처링 지원 사격을 한다. 고전 전통인 국악과 현대 예술 파피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곡의 주제에 맞추어 안무를 짜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아름답고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간단하게 매화마다 한 편이 짤막한 뮤지컬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창작 활동도 하고 있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꽤 알려진 판소리아기 공룡 둘리를 짝창하기도 했다. 의외로 남편 못지않게 춤 실력도 상당한 편으로 남편 파피년준과 함께 댄스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공연 예술가 파피년준 이 아내인 국악인 바게리의 교통사고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파피년준의 바이크 사고 이후 약 1년 만이다. 바게리 3중 추돌 사고로 응급실행, 남편 파피년준 사고 1년 만. 올해 2월 18일 파피년준은 자신의 SNS에 아내가 치료 중이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신다. 감사하다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의 사진을 공유했다. 앞서 파피년준은 지난 17일 큰 사고지만 천만다행으로 많이 안 다쳤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고사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차량 뒷범퍼가 완전히 부서진 모습과 응급실을 방문한 사진을 게재하며 사고 당시 의위급함을 알렸다. 3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고 밝힌 그는 내 엿배기 터질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다. 운전석 의자가 휘어버릴 정도로 뒤에서 큰 충격이가 해져서 바게리가 허리를 좀 다친 듯하다며 빠른 회복할 수 있게 내가 옆에서 잘 챙기고 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또 이런 사고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하라.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항상 건강하시라 고당부했다. 이를 본 팬들은 정말 다행이다. 안 다쳐서 천만다행, 얼른 회복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피년준 역시 지난해 4월 교통사고를 당한 바 있다. 바이크를 타고 귀가 중사고를 당한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SNS에 골반과 무릎에 큰 멍이 든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당시 그는 바이크 시즌온 과동 시에 난 시즌 오프, 큰일 날 뻔했다며 골반 사망, 핸들 부러짐, 폐차각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여 상황 의심각함을 알렸다. 파피년준은 대중가수, 배우 디자이너 안무가 등다 방면으로 활약 중인 예술가다. 지난 1998년 영턱스클럽 사집 아시나요? 로 데뷔한 뒤 JT에이어 배터데이의 안무와 백업 댄서를 맡으면서 얼굴을 알렸다. 앨범 사자 후 돈 스탑 지니를 비롯해 영화 플라이 데디 쿵푸 힙합 드라마 오버 더 레인보우에 출연했다. 바게리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안국음악학 석사를 졸업했다. 2019년 제46회 대한민국 춘향 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대상
2013년 KBS 국악대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10년 결혼했다.